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앰프입니다. 네. 우리가 앰프를 하질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되게 재밌죠. 제가 무슨 이 느낌이 지금 사실 이 2인 체제 제가 기타를 메고 있는 건 사실 팩탐의 그림인데. 맞아요. 네. 지금 뭔가 기탐과 팩탐이 콜라보돼서 뭔가 그렇습니다. 뭔가 기여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탐, 팩탐, 렉탐이 막 다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기팩렉, 기팩렉. 네. 네. 팩기렉. 네. 네. 기렉 팩. 자, 지금 오늘 아이리기 마이크로 앰프를 할 건데 이걸 사실 기탐에서 했었어요. 이게 정말 기렉팩이 그 일맥상통하는 게 그러네요. 기탐에서 할 때 저희가 그냥 이 앰프 피지컬 사운드 그냥 들어보고 그다음에 건호 아이폰에다 연결해 갖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만 했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저 앰플리튜브를 풀 버전을 받은 김에 그냥 요것도 한번 렉탐에서 레코딩 하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뤄 보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리뷰 다 보셔도 되고요. 사실 요 리뷰 보시면은 뭐 기탐 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한 번은 요 셋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원래 보통은 인터페이스의 아웃풋을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뽑아가지고 저쪽 믹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 인터페이스로 그게 들어가서 이제 받아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앰프가 사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네네. 여기에 있는 무슨 이 헤드폰 여기 있잖아요. 헤드폰 단자의 아웃풋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뽑아내는 것보다 그냥 앰프 자체에서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 그냥 마이킹해서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앰프 마이킹으로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마이크 셋업도 잘 안 나오고 우리 조작하고 모니터하기도 힘들 이래갖고 앰프를 눕혀놓는 지금 초유의 네. 상태가 네, 이 셋업을 여러분들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게 어쨌든 지금 기타 뭐 마이크로 앰프 라고 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뭐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잭을 꽂아서 이 앰프로도 연동이 되지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저도 이게 좀 신기해요.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그 DAW 상에서 모니터링 켜져 있으면 얘가 소리가 안 나요. 네.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나 앰프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앰프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인터페이스 전용으로 쓰실 거면 당연히 그 아이리 프로 IO를 사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쓰는 우리가 저희가 이걸 스마트 똘똘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스똘. 그러니까 똘똘 똘똘이 앰프인데 똘똘이 앰프인데 약간 이런 식의 기능으로까지 추가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서 녹음도 하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이제 사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진짜 다기능 그런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냥 똘똘이 앰프인데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도 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겠네요. 네, 이거 가격은 198,000원, 199,900원 뭐 거의 동일한 가격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아이릭의 그 프로 IO랑 그냥 정말 니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 인터페이스 내장 이렇게 되어 있죠. 네. IK 멀티미디어 모델링 기타 앰프 아이릭 마이크로 15W고요. 지금 기타 여기 버즈비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늘천 미디어, IK 멀티미디어 보고 계세요. 아이릭 마이크로 앰프, 사운드 톤 메이킹, 레코딩, 휴대성까지 한 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린 드라이브, 리드 채널, 세 가지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앰프 피지컬에 대해 다룰 게 아니고 그냥 저 앰플리튜브를 다루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만 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 피지컬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디바이스 지원하고요. 그때 저희 아이폰에다 했었는데 지금은 맥에다가 연결해서 네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앰프로 레코딩을 한다고? 네,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놀라실 필요 없어요. 바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런 세상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은 패스를 할게요. 이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요거는 안 봐도 될 게 이미 여기서 보시는 게 다고요. 네네네. 그리고 요걸 저희가 만질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습니다. 외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에 AA 배터리 넣을 수 있는 패널이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앰플리튜브 4를 제공을 해 줍니다. 이거는 막 60만 원어치 주고 막 이러진 않네요. 네. 그냥 앰프 자체 기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연주하고 연습하고 녹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이렇게 좀 엔트리급에서 되게 미니멀하면서 이제 다기능이 지원되는 이런 좀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미 기타면서도 스펙 한번 다 훑어드렸을 거고 뭐 딱히 뭐 중요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뭐
그냥 앰플리튜브 지금 이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들어보는데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릭으로 들었던 사운드는 이걸 이제 내부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걸 그대로 저거 쏜 거고, 이번에는 이거를 앰프의 피지컬, 스피커를 그렇죠. 이용해서 실제로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차이가 좀 날 거예요. 네네네.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요. 요게 사이즈가 210mm, 125mm, 155mm, 무게는 1.26kg, 그리고 스피커가 4인치, 풀레인지 15W,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이거는 뭐 헤드폰 낄 필요도 없고,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요. 지금 일단 저희가 잠깐 실험을 해봤고요. 그 뭐 일단은 지금 앰플리튜브 그 번들에서 레거시로 가볼까요? 네, 레거시로 한번 가보죠. 베이스 프리앰프 뭐 이런 게 있네요. 이쪽으로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번들로 갈게요 그냥. 네. 번들로 가서 뭐 아까 들었던 사운드를 들어보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렇죠, 비교를 그렇죠.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아까 여기 번들에서 여기서부터 갔으니까요. 네. 자, 그게 이제 앰프로 나오는 사운드는 어떨지. 자, 볼륨 올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오, 지지직 소리 벌써. 났죠? 네. 아까 들었다, 그레이트 락톤. 얼마나 네. 그레이트한지. 이게 뭐 지금 네. 기타민지 기타민지.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들어본 봐. 그냥 후지진 않다. 네. 네, 후지지 않다. 앰비언스 클린 아까 들었던 거죠. 오. 이 친구 할 줄 아네. 할 줄 아네 진짜. 네. 그래요. 야, 이거 뭐 요 정도 뭐 동네 맛집 정도는 됩니다, 네, 지금. 클래식 아메리칸 클린. 오, 4인치 스피커가 생각보다 꽤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아메리칸 클린. 클린 리버브 톤. 확실히 이 저음 해상도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우네요, 그죠? 네, 울어요. 네. 울어요. 이게 어쨌든 인치수나 이 얘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우리 이거 눕혀놔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쳐봐봐. 네. 울어. 네.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저음이 좀 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딥 로우 크런치. 많이 울어.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이 앰플리튜브 불렀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볼륨 조절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더티 블루스. 참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요거 아무리 만져도 안 먹습니다 얘네들. 이거 안 돼요 다. 사실 여기서 돌려야 돼요 지금. 네. 이 패널에서 제가 돌려볼게요. 트랩을 올렸거든요. 네, 여기선 안 먹습니다. 여기선 게인이랑 볼륨만 먹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더티 옥타브. 아까 그 그렇죠. 뭐 재밌게 네. 쓸 수... 아, 아까 문제 메탈. 아, 그거. 이게 낫다. 낫네. 네, 헤드폰보다 훨씬 낫어요. 네, 이게 뭐 이 정도네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근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리뷰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좀 마이크로하고 다재다능한 친구들, 그러니까 뭐 작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휴대하기 좋은데 많은 기능을 담긴 기어들은 사실 뭐 우리가 뭐 엄청난 작업용으로 보기보다는 뭐 펀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트래블용이겠죠. 그러니까 뭐 재미와 여행 그리고 휴대성 뭐 이런 거에서 강점을 보시고 이제 이 리뷰를 보셔야 되고요. 이걸 맞아요. 갖고 뭐 내가 뭐 끝판을 내겠다. 뭐 저기 엄청난 명 그거를 거시기를 하겠다. 이거는 좀 명 그거 거시기 안 돼요, 여러분. 네. 네. 그건 좀 힘듭니다. 네. 명 그거 거시기 안 되는 걸로.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고 싶으면 대단한 걸 사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요런 거 사면 요런 거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 그거 거시기를 하기 위해서 꼭 대단한 걸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네네. 네. 요거는
요렇게 쓰면 예, 된다. 정도. 네. 뭐 그래도 뭐 연습용과 네? 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재밌는 앰프라는 거는 확실하네요. 맞아요. 네. 스마트 똘똘이, 스마트 똘똘인데 다 기능 똘똘이. 스똘 다 똘. 그래서 뭐 집에 두개도 부담 없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9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나름대로 뭐 최근에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연동해서 쓰는 니즈들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좀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빈칸을 채웠다. 이 정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그 작업을 하냐가 진짜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만약에 놓고 고민을 한다면 전 당연히 그 인아웃 그거 가져갈 거거든요. IO 그 프로 IO. 저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노트북 가지고 어디 작업하러 갔을 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나는 앰프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를 가지고 집에서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알맞은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일 텐데요. 뭐 이를테면은 뭐 제가 뭐 투어를 간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 그냥 백팩 안에 노트북과 요만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케이블 간단한 케이블과 몇 개만 다이나믹 마이크 정도 그죠? 그리고 네. 형님 그 구매해서 잘 쓰고 계신다는 그 되게 조그만한 네 그거 네 저 그, 미니 그 키스테이션 32인치짜리 뭐 그런 거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 가서 돼요. 그냥 갔다가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어디 여행 가셨는데 뭐 스위스로 갔다. 와 스위스로 보니 뭐 여기서 뭐 시계 장인들의 뭐 그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다 뭐 이런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네. 겁니다. 가장 좋은 여행은 여러분 가서 작업 안 하는 여행이 가장 좋은 맞습니다. 여행. 여러분 아마 하지 마세요. 가서 작업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놀러 가면 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기려고 가는 여행이 괜히 애매하게 작업 얹지 마시고 가서 잘 즐기고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리 그 앰프와 그 인터페이스는 니즈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행 갈 때 돈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 그거 거시기 하실 분들은 좋은 거 사셔서 꼭 그거 하시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IK 미디어의 20만 원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네. 앰프와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요 정도 가격대에서 좀 효과적인 그런 제품들이 보인다 하면은 지체 없이 갖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연말입니다. 어김없이 선물하기 또 좋은 또 계절 연말 그리고, 선물로. 네 그렇네요. 그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심지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니야. 앰프 위주지.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은 있지.